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거 빨리 먹어버리고 방송해야죠. 쇼다리 빅쇼시네. 빅쇼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놔두면 좋을 것 같다고요. 어차피 짐인데. 제가 예전에 그거 해봤는데 집에 크리스마스 파티 뭐 이런 분위기 내려고 내가 할 짓 없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난 그걸 되게 할 짓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위기를 내고 꾸미고 이런 거 좋지. 근데 난 정말 그런 거 해본 적도 없고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예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크리스마스 트리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이버 쇼핑 네이버 페이 그 뭐 쇼핑 들어가고 충동 구매했죠. 20 얼마 트리. 그리고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꾸며놓고 그 시즌에 그러면서 완전 짐작돼가지고 먼지 쌓이고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 노래방 가게 거기다가 넘겼네. 아, 쇼다리 너무 질기다. 말을 막 하고 싶은데 계속 씹어야 되니까. 보사님님 15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시청자 후원으로 꾸미 트리 꾸미는 방송 너무 돈 아까운데. 정리 좀 할게요. 밭갈이 한번 해야 돼. 밭갈이 세아야 세아야 쇼다리 한번 더 데워줘라. 끊을 수가 없다 이거. 살짝 식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하나 하나 새로 데워달라고. 어. 죄송 저도 그만 먹고 싶은데 쇼다리 못 참는다. 미치겠다.
쇼다리 미쳤다. 제가 건어물 입 심심할 때 뭔가 이거저거 먹고 싶어 와가지고 과자도 먹어보고 뭐 어묵도 먹어보고 했는데 결국은 건어물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오징어를 10만원어치를 샀어. 충동구매를 해갖고. 근데 그 오징어가 먹어도 먹어도 안 사라져.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10만원어치 오징어, 마른 오징어를 사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이 주대. 아. 20개짜리네, 20개짜리. 97,900원. 건어물 마른 오징어 1.7kg. 20미. 한 10마리 남았을라나? 질려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아까랑 다른 거네? 네, 아까는 빅, 숏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아 레전. 진짜? 네. 어, 야, 어. 정말 고마워해요. 세아도 여자친구 있음.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는 것 같던데? 여자친구 보러? 전 아이가 24살이니까 전 아이 때 여자친구 만나겠지? 20대 초반? 여자친구랑 뭐하고 왔냐 물어보면은 푸바오 보러 갔대. 푸바오. 그 나이 때가 그런 걸 좋아할 나이 때인가 봐. 저는 여자친구 없어요. 새야, 물티슈 떨어졌다. 내가 새거 하나 올려놓으라 그랬는데 또 누가 가져갔나 보네. 서야야. 물티슈 새거 내가 갖다 놓으라 그래가지고 여기다 올려놨던 것 같은데 그게 또 사라졌나 보네. 새거 하나 갖고 와. 그게 여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 자꾸 가져다가 쓰냐고 내 책상 위에 있는 거를. 어, 미안해요. 가봐라. 예. 진짜 있으신 것 같아요. 요즘? 요즘이요? 옆모습 되게 납작해요. 제가 단두형이라서 그래요. 조상 대대로 엄청 올라가면 아마 몽골인이 있을 듯. 단두형이라서 머리가 짧아. 입체감이 없지. 근데 이게 동양인들 대부분이 그래. 장두영의 그 두상을 가지고 있는 게 진짜 서구형 두상인데. 그래서 머리 둘레는 동양인에 비해서 오히려 머리 둘레가 더 나와. 근데 이제 더 입체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서 봤을 때 머리가 더 작아 보이지. 동양인의 패시브 같은 거야. 단두형은.
장두영이 좋은 게 이제 안경 썼을 때 안경이 딱 걸쳐지는 딱 느낌으로 눈이랑 렌즈 사이 거리도 딱 적절하고 선글라스도 마찬가지고 특히 뿔테 같은 거 썼을 때 더 도드라져 보이지. 뭐 이렇게 태어난 거 어떻게 하겠어. 여자친구 진짜 없음. 있었으면 오늘 같은 날 방송 안 했겠지. 아니야 근데 사실 방송이랑 크게 영향이 없어. 내 여자친구 사귀어도 안방에서 쉬고 있으니까 여자친구 보통 사귀면 여러분 저 안은 못 보니까. 근데 지금 진짜 없어. 느낌이 여자친구 있는 느낌이라고. 있는 느낌 없는 느낌은 뭐 어떤 걸까? 나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약발방,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그냥 방송에 그 내가 하던 그 행보랑 전혀 다른 길을 가려고 막 하니까 그건 내가 스스로 느껴서 그런 거지. 뭐 옆에 누가 있어가지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그러질 않아. 그거랑은 별개로 내가 그냥 약발방도 안 하고 이러는 게 하기 싫어서야. 방송을 너무 자극적으로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느낌. 예. 왁구 때문이라고? 왁구는 항상 똑같은데 뭐 왁구가 더 나아지고 안 나아지고 그런 게 어딨어. 똑같지 뭐 그냥. 그치 나는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이지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님.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나온 빅쇼다리가 더 맛있네. 이거는 너무 질기고 달아. 아까 걔는 좀 뭔가 부드러운 느낌이 있네. 발전했네. 앞으로 빅쇼다리를 먹어야겠다. 인생 조언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에 사람이 없어 내가. 지인도 없고. 그래서 그런 인생 누군가 나한테 상담을 하진 않아. 독점 2 봤는데 원작에 이제 그 보통 미드컬이라는 용어를 안 써. 독전의 원의 중간 단계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거기다 이제 집어넣은 건데 그걸 이제 미드컬이라 그래.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미드컬을 잘 쓰는 그런 게 아니야. 그 시점을 잘 안 써. 복잡하잖아. 거기다 유준열도 안 나왔고 원작 이제 거기에 그 설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그 이 선생 관련으로 설정 오류 같은 게 너무 많아. 그걸 떠나서 류준열이 안 나오고 류준열이 다른 배우로 대체돼가지고 서영락 대리가 내가 아는 류준열이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일단 몰입도 안 돼. 제작사가 용필름인데 그 독전의 그 1편의 IP를 그대로 이제 써서 나온 거고
제작사가 바뀐 것도 아니거든. 근데 보면은 좀 문제가 많더라. 그리고 한효주의 존나 꼴받는 연기. 한효주가 뭐 연기적으로 좀 많이 변신을 하려고 하나 봐. 약간 우리나라 여자 영화 배우, 여자 배우 중에서 주연급 중에서 손예진 같은 약간 그런 테크트리만 타다가 연기적으로 뭔가 좀 변신을 하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근데 그런 아주 스테레오 타입의 여배우, 주연급 여배우의 연기들이 있잖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영애님 같은 경우는 박찬욱 감독을 만나가지고 완전 탈바꿈 되고 뭔가 그런 루트를 모르겠어.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변화를 꾀하는 것 같다고 나는 느꼈거든. 근데 글쎄 그 저 거기에도 그렇고 그 저 뭐냐 최근에 나왔던 조인성이랑 이름이 뭐였더라? 까먹었어. 아 무빙에서도 좀 아줌마 분장하고 약간 우악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이제 남산돈가스 운영하고 그런 배역으로 나왔잖아.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번에 독전2에서의 그 한효주의 연기는 진짜 꼴받더라고. 조선족의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조직원. 그리고 이 선생의 사랑을 좀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역할로 나오는데 미스 캐스팅 같아서 솔직한 말로 나는 한효주의 그 연기는 못 보겠더라. 별로였어 개인적으로. 독전 원도 뭐 그렇게 막 대단하다고 생각을 안 했어. 좋은 작품은 우리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좋은 영화, 좋은 드라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영화를 다 보고 작품을 다 보고 나서 뭔가 계속 생각에 자꾸 뭔가 생각이 나고 곱씹어 볼 만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 이제 여운이라 그래요. 여운. 여운이 좀 남아야 나도 이제 재밌게 봤다, 즐겁게 봤다, 그리고 계속 이제 생각하게 되잖아. 그런 작품들이 막 있잖아. 그런 게 잘 만든 거고. 그냥 연기 잘하는 배우들 갖다가 이렇게 막 연기력만으로 막 점철되어 있는 그런 작품은 물론 배우의 영향이 크고 배우가 한 작품을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배우 파워가 세고 막 그러겠지만 애초에 그냥 작품 자체도 되게 잘 짜여져 있는 그런 시스템에서 연기도 더 뭔가 빛나는 것 같아. 나는 이번에 좀 보고 싶은 거는 디카프리오 나오는 거 뭐였지? 마틴 스콜세지 감독의 그 킬링 더 문인가? 플라워 킬링 문인가? 그거 이제 애플TV로 나온다고 하던데 그거 좀 기대하고 있어. 아직 영화관에서는 볼 수 있는데 OTT로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 OTT로 나오면은 봐야지 그거는. 영자랄이 아니라 예전에 영화를 진짜 좋아했었어.
10대부터 20대 중후반까지 주변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갖고 어렸을 때부터 나는 집에서 TV를 많이 보고 영화를 많이 보고 자랐어.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근데 사람이 죽기 전에 영화를 꼭 봐야 하나? 아, 그만큼 인생 살면서 이런 작품은 꼭 봐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삶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교훈이 있거나 그런 곱씹어볼 만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작품들이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죽기 전에 뭐 그런 것들이잖아. 죽기 전에 가봐야 될 여행지.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는 없어. 사실 죽기 전에 봐야 될 영화 같은 건 없어. 영화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OTT나 영화 얘기 하면은 끝도 없이 계속 나와. 그래서 방송이 약간 좀 중구난방으로 분위기가 흘러. 그래서 내가 사실 뭐 봤어요 할 때 대답을 잘 안 해줘. 뭐 봤어요? 뭐 봤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이나 이런 거 좀 얘기하잖아. 계속 얘기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좀 나는 한 다섯 마디 한 거 같은데 오는 건 한 20마디가 오는 거 같은 느낌? 그래서 좀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 넘어가. 다신 쇼다리 안 먹어야겠다. 남은 걸 계속 먹어야겠다는 사명감이 있어. 남기질 못하겠어. 건어물은 깨끗하게 비워내야 되는데 계속 씻고 있으니까 방송을 억제한다. 나는 말이 더 많이 하고 싶은데. 전에도 먹방할 때 안 좋은 음식이 이제 건어물. 그리고 방송할 때 안 좋은 음식이 건어물이랑 닭발. 뼈 없는 닭발 말고 그냥 닭발. 찝찝대면서 계속 발라 먹어야 되니까 말을 못해. 그 모습이 좀 얄구죠. 그래서 먹방할 때 한번 시켜 먹고 나서 그 이후로 안 먹어. 국물 닭발 좋아하는데. 아, 쇼다리 끊어야겠다. 이제 안 먹어야겠다. 두 개는 좀 과하네.
사실 나처럼 뚱뚱한 비만인들한테는 이제 접시를 비워야겠다라는 거는 약간 좀 관성 같은 거야. 진짜 내가 방송 켰을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클릭해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관성 같은 거라고. 뚱뚱한 사람한테 접시를 비운다는 거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 다 비워놓고 그 다음에 뭔가를 해야 돼. 먹는 게 일단 우선인 거지. 다 먹었다. 연애하고 싶어. 연애를 하고 싶다. 근데 연애를 할 만한 마땅한 여자가 없다. 이거 씹을 때마다 깜빡이 들어오잖아. 여기 튀어나오면서. 마땅한 여자, 모든 30대 고민이다. 근데 예전에는 내가 사실은 그 외로운 거를 못 견뎠어. 외로운 걸 극도로 못 견디는 타입이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꼭 누군가를 지칭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외로운 걸 극도로 못 견뎌서 너무 너무 아무나 만났던 것 같아. 과거의 난. 아 그게 이제 뭐 성욕도 있을 테고 뭐 그냥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의 그냥 외로움도 있을 테고. 그래서 너무 생각이 짧았지. 외로운 걸 극도로 못 견디다 보니까. 심지어 난 배려도 못했어. 방송이 끝나는 시간이 완전 새벽 막 4시 50분 5시 20분 이런데 이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굳이 깨워가지고 뭐 충동적으로 그 시간에 이렇게 외출을 한다는 게 되게 썩 좋은 그런 느낌을 주진 않아. 그 남들 이제 정말 새벽이잖아. 새벽 아침도 아니고 그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혹은 내가 이렇게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막 가고 그러고 이제 여자친구네 집에서 자고 여자친구 출근하면은 조금 늦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택시 타서 집에 와가지고 저녁 한 6시? 7시쯤에 집에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좀 컴퓨터 하다가 이제 방송 키고 막 그래. 그 정도로 막 이제 외로운 거를 극도로 못 견뎌 했었던 것 같아. 과거에 내가 그랬어 예전에.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그때랑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하게 내가 지금은 외로운 걸 막 못 견디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외로움을 못 느끼지 어떻게 보면은. 그치?
오히려 혼자가 편하고 뭐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딱히 중요하진 않은 느낌? 연애가 막 딱히 중요하거나 그런 건 아닌 느낌? 아니 뭐 그러니까 사귀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사귐이 오래 안 갈 거라는 그 이제 확신 같은 게 들더라고. 원래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들면은 안 들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아 얘랑 사귀면 어떨까 그러면 이제 안 될 거라는 딱 생각이 딱 들어. 그러면 이제 그냥 안 만나는 거지. 예, 안 사귀는 거지. 그러니까 뭐 계기나 어떤 사람, 어떤 계기, 어떤 뭐 장소에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뭐 희망사항도 없어. 나는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 저런 사람 만나고 싶다는 희망사항도 없고 평소에 여자에 대해 생각을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요즘에 내가 이상한 거지. 괴리감이 있어 사실은. 지금 나는 여자 생각도 거의 안 하고 있어. 그래서 평소에 많은 걸 생각하는 시간이 있지만 여자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 최근에. 그래서 뭐 여자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 뭐 연애하는 것 같다라고 시청자가 얘기하면은 저는 존나 괴리감 느껴지지. 어? 왜 나한테 연애하는 것 같다는 저런 얘기를 하지? 아 여자를 막 멀리 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 뭐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만나고 하겠지. 근데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더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조금 생각이 바뀌었지. 남이 나한테 잘해준다, 잘해주고 그런 걸로 그 사람한테 그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배웠고. 그러니까 잘해준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랑 이렇게 마음을 주는 게 좀 잘해주는 게 잘해준다고 해서 막 마음을 주는 게 또 아닌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아. 남이 나한테 잘해준다 그래서 잘해주면 사귀자는 뜻인 줄 알았다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거지. 남이 나한테 잘해주는데 잘해주고 잘 챙겨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마음 가지고는 연애를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챙김을 받는 입장에서는 뭔가 그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이제 좀 사귀는 걸로 이렇게 좀 보답을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 잘 챙겨주고 잘해주고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반대야. 이제 별 의도가 없이 한 거는 아니고 뭐 나한테 이제 좀 마음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사귈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게 가장 마지막이었어. 잘해주는 거 고맙고 챙겨주는 거 고맙고 그래도 나한테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를 좋아하는 걸 아는데 내가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사귀자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거지. 왜냐면 잔인한 얘기지만 금방 질릴 게 너무 뻔히 보여. 금방 질려. 난 좀 잘 질려. 질리는 게 있으면 난 유기해. 난 사람도 그렇게 유기해버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유기한 적이 좀 많아. 딱히 인간관계에 크게 상처받지 않지만 상처를 잘 주는 타입이라
유기하는 경향이 좀 있지. 관심이 떨어지거나 재미가 없거나 그러면. 그래서 그런 내 성향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는 편이야. 이제 내 성향에 대해서 이제서야 이해를 한 편. 그래서 함부로 쉽게 사귀거나 그런 일이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사람마다 다르겠지. 뭐 질리는 여자가 있고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 기분이 좋고 막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막 진짜 막 머릿속에 그 여자 생각밖에 안 나고. 근데 그게 10년이 넘어버렸지.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난 게 10년도 더 됐지.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지금 사실 마음에 딱히 기억나는 사람도 없고 머릿속도 마음속도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변한 거지. 어떻게 보면 내가 변했다고 봐야지. 예.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뭔가 남자가 책임감? 남자에게 책임감이라는 게 좀 많이 부여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이가 더 있으면 있을수록 나이가 더 많을수록 책임감을 부여하게 되는 게 약간 좀 사회적인 분위기? 그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더 뭔가 연애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진중해야 될 것 같은 느낌? 너무 옛날 방식의 구시대적인 그런 연애 스타일을 고수했었지. 마음에 들면은 만나고 그래서 진짜 마음에 딱히 이렇게 크게 남는 사람이 없다. 마음에 어떤 족적을 크게 남기고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거는 되려 연애 경험을 떠나서 쓸쓸한 거야. 왜냐면은 진짜 서로 진정성 있게 100% 좋아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잖아.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좋은 게 아니야, 그거는. 그러니까 뭐 10년 동안 한두 명을 3, 4년 이상 만나는 거 그런 게 더 중요한 거지. 뭐 누가 잠깐 왔다 가고 누가 잠깐 왔다고 하는 거는 그냥 내 외로움을 채우기 위한 수단 같은 거였다라고 생각해. 근데 그 중에서도 뭔가 나에게 노력을 많이 한 사람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걸 내가 몰라줬기 때문에 어떤 결실도 없었던 거고 그랬던 거라고 생각해. 그렇다고 막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은 안 해. 왜냐면 내가 뭐 꼬들겨갖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정신적으로 막 지배해가지고 사람을 이러쿵 저러쿵 했던 게 아니라 다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잖아. 내가 폭력을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뭐 그런 건 없었으니까. 아니 꼭 성욕에 지배당했다 이거는 너무 그 좀 연애 한 번도 안 해본 찐따의 생각인 거고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제 만났던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방송 안 할 때 이제 뭔가 좀 공허하고 그런 걸 채우기 위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일부러 막 피곤하게 스스로 만들면서 그렇게 막 만나고 굉장히 바쁘게 바쁠 일이 아닌데 막 바쁘게 했던 것 같아. 연애를 막 바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딱 시간 지나서 딱 보니까 다 부질없더라. 다 부질없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자 생각이 없는 거야. 뻔히 보여서. 근데 막 기존의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른 큰 어떤 그런 울림이 있으면은 뭐 만나겠지. 그 전까지는 연애는 유기하는 걸로 할게요. 예. 이제 진짜 없는 것 같지 여자친구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정성이 좀 보이지 않아? 이젠 진짜 없는 것 같지 여자친구가. 이래놓고 방송 끝나고 나서 안방에서 나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이 그래 눈치라는 게 있지. 사람이 그래 눈치라는 게 있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은 아니 딱 그냥 바이브 자체가 지금 솔로의 바이브야. 내가 얘기하는 거 자체가 그 톤이나 말할 때 보면 딱 그 솔로의 바이브 아니야? 어떻게 이거를 솔로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있는데 솔로의 바이브를 이렇게 연기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나는 못해. 다들 뭐 장난치는 거지 사실. 그러게 좀 뻘하게 웃기네. 스방구련이라는. 이 표정이 연애를 해서 밝아 보이는 거랑 그냥 이제 조금 스트레스도 안 받고 조금 이렇게 사람이 독소가 좀 빠져가지고 이렇게 평안해 보이는 거랑 구분해야 돼. 독소가 빠지고 스트레스를 평소에 안 받아가지고 평안해진 뭔가 그 사람이 체질 개선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표정이지 이 표정은 연애를 해서 저런 표정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아 이게 표정이 우는 거랑 웃는 거랑 합쳐진 것 같아?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 뭐 내가 진짜 뭐 해탈한 거를 코스프레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라 그냥 막 자극적으로 살고 싶지가 않다. 그게 이제 나도 내 스스로도 체질 개선이 되고 또 방송적으로도 이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거지. 악의 근원은 내 욕심이었지. 방송을 이렇게 좀 많이 유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인기가 생기고 막 그런 게 있을 때 좀 더 주워 담고 싶고 허용량 이상의 그 허용치 이상의 그거를 이제 너무 주워 담으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더 그거를 더 길게 가져갔던 것 같아. 예. 바이크 타자고 뭐 이렇게 연락 오는데 그냥 안 나가지. 바이크도 유기했어. 사실 지금 바이크도 유기하고 딱 지금 정신 상태가 바이크 딱 타기 전으로 회귀한 느낌? 바이크 한창 타고 다닐 때는 내가 되려 사람들한테 나오라고 나오라고 계속 그렇게 단톡 들어가갖고 나올 사람 없냐? 형이 커피 한 잔 사준다 나와라 하면서 애들 다 불러내고 형님 지금 춥습니다 형님 그 날씨 어플 그 지금 현재 온도 날씨 찍힌 거 보고 오늘의 최저 온도 최고 기온 이거 찍힌 거 딱 짤로 이렇게 보내면서 형님 얼어 죽습니다 다 하남자들밖에 없노 이러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안 나오면 되게 이 문화를 제대로 즐기고 있는 게 아니다 너넨 가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의미심장하게 막 한마디씩 하면서 안 나오는 거를 죄악시 만들었었어 내가 한창 내가 진짜 재밌게 탈 때는 지금은 누가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제 추워 얼어 죽어 이렇게 카톡을 해 그러면은 이제 현재 온도 영상 9도 11도 탈만한데요 형님 너 많이 타라 바이크 유기해 줄게 이러고 나서 답장을 안 하지 예, 지금 그렇게 된 상태 아니 뭐 앞으로 계속 유기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쉴 거예요 바이크는 바이크는 이제 쭉 푹 좀 쉬고 이제 날 좀 풀리고 내가 또 좋아하는 계절 봄 이 계절이 오면 4월이나 한 3월 말부터 조금 타볼까 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유기할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가끔씩 이제 지하주차장 내려가가지고 바이크 이렇게 세 대 세워져 있는 거 보면은 내가 이렇게나 열정적이었었나? 뒤늦게 깨닫지 뭔가 눈이 돌아가지고 한 2년 가까이 바이크에 미쳐 있었는데 지금의 내가 바이크 세워진 거를 이렇게 지하주차장에서 딱 보면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약간 그렇게 된 듯한 느낌? 시간 여행한 것 같아. 그 정도로 지금 바이크에 크게 관심이 없다. 그래서 바이크 타던 친구들이랑 좀 많이 다 멀어졌다기보다는 뭐 사실 지금도 300개 플러스가 돼 있어 바이크 단톡방에 300개 300 플러스가 안 사라지고 있지 근데 내가 들어가서 안 본다는 거야 누가 나를 호출하는 일이 없으면 안 봐 누가 나를 호출하면 들어가서 보는 거지 그나마 이제 단톡방을 만든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 누가 나를 호출하지 않으면 안 보고 있다가 누가 나를 호출했을 때는 그때는 들어가서 본다 바이크 얘기도 이제 좀 그만하시죠. 약간 영화 얘기 같이 뇌절되는 것 같은데 다른 주제로 갑시다.
이미지 세탁을 내가 왜 이제 와서 이미지 세탁을 왜 하려 그래? 의도가 있는 바뀌는 의도가 있는 변화가 아니라 의도가 없이 그냥 정말 순수 변화야. 순수 변화. 내가 이렇게 변해가는 거는 순수한 어떤 그냥 흐름이지 의도가 있는 그런 변화가 아니야. 그 여러분들한테 막 그렇게 보이려고 막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주제. 다음 안건이 학교폭력 방관자. SKT1은 전원 재계약을 할 것인가? 다 관심 없는 안건이네요. 다른 안건 가지고 오세요. 예. 다음 안건 가지고 오세요. 다음 안건 롤 두 개제 혼자 두 개세요. 예. 상철이행님의 폭로된 카톡은 뭐야? 상철 폭로? 상철이 뭐야? 상철이 누구예요? 상철이 뭐야? 나는 솔로? 나는 솔로는 예능 프로그램이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지? 상철? 안 봐. 나는 솔로 보려고 했는데 나는 솔로 하차한 이유. 딱히 결핍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게 나한테 일단 반감의 요소였어. 물론 그 사람의 입장을 스스로 이제 얘기하고 인터뷰하고 이러면서 되게 진정성 있게 나온 거일 수도 있지만 그냥 내 눈에는 내 시선에는 나는 솔로에 막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는 솔로가 아니라 나는 솔로 맞나? 데프콘 아저씨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나는 솔로 맞지? 하도 그런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맞지 맞지. 거기 그래 나와가지고 자기 소개하고 이러는데 뭔가 좀 거기에 나올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 출연자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그 하차했어 보다가. 2회차도 못 넘어가고 1회차 이제 그 최신 걸 이제 보다가 뭐 기수로 이렇게 결성이 되더만 남자 출연자들 여자 출연자들 해가지고 이렇게 기수가 결정이 돼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딱 결함이나 이런 게 없어 보이는데 내 눈에는. 근데 거기 나와가지고 좀 절실한 사람들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내가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건가? 그런 프로그램에는 아니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함이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연이 있거나 아니면은 그냥 태생적인 어떤 이유로 얼굴이 못생겼다든지 아니면은 뭐 공부하느라 연애 경험이 별로 없었다든지 뭐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연애 시장에다가 딱 내놨을 때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좀 그 못난 사람인 것처럼 코스프레 한다 그래야 되나? 좀 그런 사람들이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 그 내가 봤을 때는 그 나는 솔로라는 데 나와가지고 아니 집에 돈도 많아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빠질 게 없어 근데 굳이 왜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 그리고 또 여자 중에서도 나이도 막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야 결함도 없어 외모도 좋아 성격도 괜찮아 뭐 직업도 나쁘지 않아 근데 왜 방송에 나와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나는 솔로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기획이 된 그 취지 자체가 짝을 못 찾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잖아 짝을 못 찾았다라는 건 뭐겠어 짝을 못 찾았다라는 거는 좀 연애 시장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도태된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연애 시장에 내놔도 도태되지 않아 보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그 방송을 즐기러 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진정성이 별로 없어 보여가지고 그래서 보다가 나는 하차했던 거야 사람들이 하도 재밌다고 해가지고 나도 약간 보고 싶어갖고 봤는데 되게 실망스러웠다는 거지 근데 그 기수만 그랬을 수도 있어 계속 보다 보면 또 이제 또 몰입도가 생기고 이 사람이 또 마음속 안에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뭐 그런 진정성 있는 그런 순간들이 나와가지고 더 몰입도가 생길 수 있는데 나는 이제 그냥 내 눈대중으로 딱 봤을 때 그냥 딱 첫인상으로 봤을 때 이 출연자들 중에서는 절실한 사람들도 있으나 절실하지 않고 그냥 이 방송 자체를 즐기러 온 사람들이 좀 보인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보다가 하차했지 나는 그래서 상철 카톡이 뭐예요? 상철 상철이라고 치니까 안 나오는데? 이거야? 이거 맞지? 이거 영숙이 올린 폭렬 카톡 전문 요거 꼬셔서 하든 돈 주고 하든 남자들은 어떻게든지 한다 그런 놈들이 많다 그래 아무랑 막 섹스하면 안 되지 그런 놈들이 많다 더럽다 뭐 하지 말지 지들 몸 닳지 내 몸 닳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더럽게 살면 안 되지 품위 있게 살아야지 여기도 많고 여기보다 그 누구야?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 거지? 설명이 안 돼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네 어우 길다
야, 너무 길다. 와, 이거 뭐 내려도 내려도 끝이 없네. 뭔데? 이분이 발레 하시는 분인가 보네. 그러니까 오른쪽이 여자고 왼쪽이 남자고 둘다 나는 솔로에 출연한 사람들인가 봐. 근데 이제 그 발레 하다가 찍은 사진을 갖다 이렇게 보내줬더니 뒤에서 안아서 목을 애무하고 싶다 그러네. 오. 야, 카톡 길게 한다. 대서사시다, 대서사시. 와, 요약 있다. 드디어 요약 나왔다. 아, 근데 이거는 과하잖아. 내가 뭐, 세줄 이상 글이 있거나, 좀 길면은, 바로바로 컷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좀 심했잖아. 그치? 이 프로그램을 완전 빠져서 보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거는 요약 없으면 좀 보기 힘든 정도야. 아, 이거 보는 사람들은 좀 설명해 줄수 있을까? 깔끔명료하게. 너무 복잡하다고? 내가 안 보니까 이거를 둘다 이상하다고 여자는 좀 받아준 게 문제다. 음담 배설 뭐 이런 거 하는데 통 내용이 좀 빡세긴 하다. 애무하고 싶다니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지? 아, 남자는 그 기수에서 누구보다 순진하고 착한 남자였는데. 아, 방송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랑 완전 다르다 이거야. 16기 상철. 아, 이 아저씨야? 그 차에서 졸았던 이 아저씨? 아, 이 아저씨였어. 그 차에서 좋은 거 가지고 막 엄청 그렇게 나오던데.
방송에서는 이하율 씨가 이렇게 인기가 많이 없었어? 순정남 같이 나왔었어? 근데 내가 저 카톡 내용을 봤을 때는 이 아저씨가 되게 좀 짓궂기도 하고 좀 너무 좀 징그럽고 느끼하게 구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여자 입장에서 잘못한 건 난 없다고 보는데. 그냥 애둘러서 거부 의사를 밝혔고 이제 그랬는데, 그냥 조금 짓궂은 사람이라서 확실한 어떤 선을 그었던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딱 진지하게 아 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확실하게 딱 얘기하거나. 근데 그런 좀 뭔가 거부, 사람을 거부하는 데 있어서 방법은 저마다 다 달라. 각자 가치관에 따라서 다른 거지. 저 누가 나한테 막 되게 불쾌하게 행동을 하면은 아니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나는 별로 연락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미안하지만 같은 행동 하지 말아달라 라고 딱 진지하게 딱 잘라가지고 선을 긋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좀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애둘러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아, 좀 적당히 좀 하지. 왜 그래? 아, 진짜 왜 그래? 이러면서, 놀고 있네, 진짜. 이러면서 싫은 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 싫은 티를 낼 때 진지하게 막 찐으로 싫은 티를 낸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타이르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 둘이 아주 안 좋은, 둘이 완전히 상극 같아 보이는데 나는. 왜냐면은 남자 입장에서도 확실한 어떤 저 상철이라는 저 아저씨가 일단 1차적으로 잘못을 하긴 했는데, 저렇게 행동할 때 여자 입장에서 아이 왜 이러실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를 이제 거절의 의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거절의 의사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튕기나 더 뭔가 공략해야 될 것 같다라는 여지를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이제 남자의 착각인 거고. 그런데 이제 카톡 폭로는 왜 했을까? 그러게. 그건 나도 좀 이해가 안 가네. 그건 나도 좀 이해가 안 간다. 단 둘이 대화한 내용을 갖다가 남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사실 뭐 좋아 보이진 않는데, 이게 공익의 목적성이 있으면 뭐 그래도 된다고 하더라고. 근데 공익의 목적성이 아니라 그냥 순전히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건 또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더라고. 방송 다 봤던 입장에선 저 여자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구만. 근데 되게 진짜 저 상철이라는 아저씨가 외모가 막 썩 빼어나질 못해서 그런지 더 되게 저 카톡이 난 좀 되게 더럽게 좀 느껴진다. 목을 애무하고 싶다라는 저런 그 직접적인 저런 그 표현들은 좀 과하긴 하다. 목을 애무하고 싶다, 뒤에서 뭘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많은 성욕인데? 난 한 번도 저렇게 카톡을 해본 적이 없어갖고, 아, 연인 사이면은, 그래도 뭐 연인 사이끼리는 좀 더러운 얘기 좀 주고받을 수 있다고 봐. 연인 사이끼리는 나도 해본 적은 있는데, 연인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아, 내가 그 상철 카톡 폭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누가 아까 채팅을 쳤을 때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되게 쓸데없는 TMI 같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오히려 더 뭔가 독을 풀었다 내가. 내 방송에 내가 독을 푼 것 같은 느낌이네. 궁금해하지 말걸. 지레 밟은 느낌이야. 괜찮은 주제가 아니었네. 좀 재밌는 주제 없냐고 또 물어봤다가 괜히 아, 여자한테 꽃잎 보고 싶다고 찍어 보내라 그랬다고? 빠꾸 없네. 아니, 빠꾸가 없다. 다른 쪽으로 상남자네. 이거구나. 이거구나. 푸사도 사자네, 사자. 좀 성적으로 많이 결핍이 있어 보인다. 일반인을 방송에 이렇게 아무런 필터링 없이 내보낸 거에 대한 폐해 같아 저게. 월 1억 벌면 저 사람은 더 불쌍한 거지. 그런 뭔가 좀 인지능력 같은 게 많이 떨어진다는 거지. 자기 분야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능력자일지 몰라도 여자를 대하거나 뭔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 서투른 거지 저 사람이. 아니면 이제 실제로는 안 그런데 만났을 땐 안 그런데 이렇게 카톡하거나 그럴 때 이제 좀 저런 게 이제 발현이 된다든지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시원시원해?
저거 되게 창피한 일이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카톡이 만천하에 공개된다고 생각해봐. 근데 이제 여자분의 잘못이라면 저거를 이제 자기 선에서 차단하고 컷하면 충분히 차단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계속 증거 수집하듯이 자료를 모아놨다가 함정 수사하듯이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뻥 터뜨리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이런 사람인지 만천하에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지. 둘은 결국은 뭐 사귀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출연자였을 뿐이지 둘이 뭐 성관계를 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썸이야 썸? 그냥? 아이고 그냥 썸인데 저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볼 수도 있겠다. 진짜. 나는 얼굴 들고 못 살 것 같긴 해. 저런 내용이 발설이 된다면. 그러니까 남자랑 여자랑 카톡으로 좀 야한 얘기하는 그런 순간들이 사실 흔치 않잖아. 근데 이제 나도 저 정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내 경험을 얘기를 하자면 나는 이제 저 상철 아저씨랑은 완전 달라. 그냥 이제 서로 좀 좋은 마음으로 이제 카톡을 주거니 받거니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사진을 교환을 하고 실제로 만나려고도 했었어. 만나려고 이제 조금 나도 이제 그냥 나 한번 간다. 좀 거리가 좀 멀었거든. 그래가지고 나 진짜 간다. 나 언제 한번 거기 가면은 너 볼 수 있니? 그러니까는 그렇대. 오면은 볼 수 있대. 그래서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다음에 언제 갈게 이렇게 해놓고 막 한 달이 흐르고 두 달이 흐른 거야.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연락 주고받고 하다가 이제 막 큰 어떤 의미를 부여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대화를 좀 나도 심심하고 그래가지고 좀 오랫동안 대화를 하다가 이제 좀 그런 주제로 갔지 이야기가.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고민이 있대. 성욕이 좀 많대. 그래서 오빠가 오면은 어떻게 할지 몰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오빠는 뭘 좋아하냐 이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성적인 얘기를 좀 주고받고 한 적은 있었지. 근데 막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뭐 좋아하냐 그러면 이제 막 짤 같은 거 막 보내고 그랬지. 아 근데 그런 얘기는 뭐 많이 하지 않나? 뭐 썸 타는 사이가 됐건 뭐 서로 호감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가 됐건 근데 결론은 안 갔어. 결론은 만나지도 않았고 사실 일방적으로 내가 이제 연락을 안 했지. 그냥 카톡으로 얘기만 잘 주고받았던 그런 느낌으로 그냥 끝냈지. 뭐 만나진 않았어. 짤? 무슨 짤 보냈냐고? 그게 내 카톡에 남아있을 텐데 그 어떤 외국의 남자가 수박을 이렇게 막 개걸스럽게 막 먹는 그 얼굴 파묻고 먹는 그런 그 저 장면이 있어.
그 GIF 움짤을 갖다 이제 보냈어요. 무슨 얘기하다 그 짤까지 보내게 됐냐면 이제 뭐 자기는 뭐 해주는 것도 좋아하지만 받는 것도 좋아한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내 폰에 그런 그 움짤 그 박명수 아저씨 짤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적시적소에 쓰려고 드리퍼들은 좀 핸드폰 갤러리에 그런 짤들이 많아. 그래서 적시적소에 쓸만한 그 것도 이제 막 드립치고 싶어갖고 그걸 이제 보냈지. 수박 개걸스럽게 아저씨가 파먹는 짤 그게 있어. 그랬더니 엄청 웃더라고. 재밌어 하더라고. 이제 그러고 나서 그래 우리 언제 한번 또 꼭 보자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안 가갖고 내가 그 다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정신없고 막 이래가지고 연락도 안 하고 답장도 안 하고 일시하고 이래버리니까 뭐 여자 입장에서 일식당하면 그거는 이제 거진 대부분의 여자들은 한 내가 봤을 때 70%의 여자들은 일식당하면은 그냥 그 후로 안 보내. 그치? 일식당 하면은 뭐 다 사람마다 대처하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여자들 한 70%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일식 당했다라는 것 자체에 되게 상처받고 그 자존심이 상해서 답장을 안 보내는데. 그치? 근데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또 이제 카톡이 왔었는데 한 번 더 일집을 했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뭐 연락이 안 오더라고. 그러니까 두 번 일집은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것 같아. 그치? 두 번 일집은 나중에 좀 생각해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가 이거야. 내가 주변에 사람이 없고 친구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읽씹을 참기가 힘들어. 아니면 아예 안 읽는 거. 그거 이제 그냥 그게 좀 심하지. 예. 대화를 단절하는 그게 좀 크지. 전에는 한번 내가 나를 좀 바꿔보려고 일부러 막 여기저기 막 연락도 돌리고 막 그렇게 해봤거든. 밥은 먹었니? 뭐하니? 이러면서 해봤는데 의미 없더라. 내 안 맞는 행동은 절대 교정이 안 되더라고. 교정이 안 돼. 나는 일시비. 반사회적인 건 아니잖아 이게. 너무 이게 좀 오래된 거라서 오래된 행동 습관이라서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한테 상처받겠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려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뢰를 주고 서로 간의 어떤 교감이 좀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막 방어 기제도 나오잖아. 근데 내가 하는 읽씹은 그런 과정도 없는 그냥 순수 읽씹이야. 순수 읽씹. 그냥 그런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까워지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카톡에 참 좋은 기능이 있어. 그게 뭐냐면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뭐라고 보내면은 그 메시지를 길게 누르고 하트가 있고 따봉이 있고 웃음이 있고 그래.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체크 모양도 있고 그래.
그거를 하면은 내가 이걸 읽었다라는 표현이니까 그거는 하지. 근데 그거 이후로 안 와. 그게 일십이거든. 오빠 많이 다쳤다면서요? 괜찮으세요? 뭐 이렇게 와도 그냥 체크. 그런 짓을 많이 하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지. 내 주변에. 그러니까 좀 호의적이고 이 사람한테는 뭔가 좀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도 내가 아쉬울 게 없겠다. 그런데 이제 나는 초면에서부터 그냥 그런 아주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막 자꾸 하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참 연락하기 힘든 상대가 아닐까? 근데 오죽 답답했으면 이제 나중에 뭐 저랑 대화하기 싫어요. 뭐 오빠 나 싫어? 이런 거는 이제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때 되면 이제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읽었다는 표현이야. 거기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마침표를 딱 찍지. 그러면은 상대방이 할 말이 없지. 근데 뭐 내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어떡하겠어. 그냥 좀 미안할 따름이고 그런 거지. 아, 좀 얘기 좀 더 나누다가 여러분들 한 10분, 15분 정도 후에 그 후에 뭐 카페 좀 보고 뭐 오늘 뭐 게임을 하건 뭘 하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 오늘 무작위 시청자랑 오목붙기 하시죠. 그거 풀영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아니 무슨 오목 따위를 두면서 바둑 기사 마냥 구냐고. 그게 존나 웃긴다고. 그리고 뭐 알파고랑 붙냐고 하면서 그게 너무 웃기대. 이따가 한판 하시죠.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료 오목이에요, 유료 오목. 그거 스팀에서 오목 가자라고 있어요. 부금 원툴 게임. 오목을 드는데 내가 마치 이세돌이 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게임이지. 고퀄 잘 샀다니까 그 게임은. 그 게임은 진짜 잘 샀음. 아니야. 그게 진짜 중요하더라. 어떤 장소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막 뭔가 집중을 하려면은 왜 막 디아블로 같은 거 이제 몇 년 만에 차기작이 나와가지고 그 게임을 대하는 자세 해가지고 막 디아블로 이제 시작될 때 오픈 초기 때 그때 이제
12시 딱 지나면 이제 다들 이제 오픈런 해야 되는 그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게임에 대해서 막 대하는 자세, 자기 방을 막 무슨 조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막 몰입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 좀 유치할 수도 있겠지만 나 이제 근데 그게 되게 유치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그 스팀에 있는 그 오목가자? 그 오목을 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니까 한 수 한 수 두면서 뭔가 되게 그 막 생각하고 얘기하고 그런 게 잘 돼 있어. 아이큐 오르는 느낌. 집중력이 올라가지, 확실히. 집중력이 좀 올라간다.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오늘 오슈를 좀 하고 그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랄프가 없습니다. 랄프가 없는 날이고, 월요일 화요일은 랄프가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정 휴방 날인데, 어제 쉬었기 때문에 뭔가 스스로 의미 부여도 하고, 예,